최근 인텔이 발표한 아크 그래픽은 높은 성능과 가성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강력한 게임 성능을 자랑하는 아크 H70에 대해 보다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은 스파클 아크 H70 타이탄 모델입니다. 길이가 30cm로 짧은 편이어서 작은 PC 케이스와도 궁합이 좋은 제품이죠. 이 제품은 측면 LED를 통해 GPU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온도가 낮을 때는 파란색, 높을 때는 빨간색 LED가 나오는 시기죠. 게임을 돌려도 노란색에서 유지되는 걸 보니 그래픽카드의 온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해볼 게임은 고스트와이어 도쿄입니다. 아크 H70은 레이트레이싱과 AI 슈퍼 샘플링 등 최신 그래픽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풀옵션 1440p 해상도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겠습니다.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오는군요. 이 정도면 최신 게임용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은 게임 비주얼의 현실감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레이트레이싱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네요. 다음은 인텔 XESS 기능의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XESS는 XE 슈퍼 샘플링이라고도 불리는 인텔의 업스케일링 기술입니다. 지금은 XESS를 껐을 때의 프레임이고요. 이제 XESS를 켜보겠습니다. XESS를 활성화한 후에는 프레임이 크게 높아졌네요. 대형 모니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통해서 XESS의 성능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껐을 때는 70에서 80 정도의 프레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XESS를 켜주자 프레임이 10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는 1440p 해상도에서 그래픽 풀옵션으로 다양한 게임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데스 스트랜딩 일반판입니다. 디렉터스 컷은 XESS를 지원하지만 일반판은 아쉽게도 지원하지 않네요. 그래도 초당 프레임은 충분히 쾌적합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여 그래픽이 매우 정교합니다. 그럼에도 게임이 매우 부드럽고 빠릿빠릿하게 돌아갑니다. 레이어즈 오브 피어는 그래픽에 비해 프레임이 낮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초당 60프레임이 넘어 매끄럽고 쾌적한 게임이 가능합니다.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같은 프레임에서 타사의 그래픽카드를 쓸 때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군요. 스파이더맨 모랄레스는 매우 쾌적하고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도 프레임이 나쁘지 않네요. 지금까지 실행한 최신 게임은 모두 1440p 해상도에서 쾌적하게 돌아가는군요. 인텔 아크 H70의 성능이 놀랍습니다. 이상 전 카툰거리였고요. 전 다음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